올린 것 두고는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가지 않고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에 대해서.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천만 원 이내 를 잃은 것 같아요. 빚을 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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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이라고 할 건 없고 이제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그 사이버문이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천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미안합니다.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살해했는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강아지와 삶을 끝내려고 했으나 내 딸 이미소와 공지영 작가의 양심 고백을 듣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나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감을 가야 할 겁니다. 뭐 동욱당이 어떠다고요? 이비케가 어떠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